새해 첫 주를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브 첸 헤이즈가 불렀던 썸타, 이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썸타 썸타. 저 이 노래 잘 몰라요. 몇 번 들어봤는데 연습할 시간도 없고 또 가사가 너무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나 요즘 썸타 썸타 썸타, 마음을 알듯 말듯. 왠지 애매한 너와 나, 썸타 썸타 썸타. 내 마음을 줄듯 말듯 우린 썸타 썸타 썸타. 내가 먼저 내게 말해, 아님 내가 먼저 말해. 나는 남자답기 원해, 그래 사랑한다 말해. 밀당하지마 밀당하지마. 나는 사랑하기를 원해, 너는 사랑받기를 원해. 애매해 너와 나의 사이가, 애매해 우리 둘의 사이가 애매해. 여러분 이 썸타, 예, 썸 썸씽, 썸을 탄다 이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썸씽은 있는데 어찌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 서로 머무적거리고 밀당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썸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쉬운 상황입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해야지요. 왜 갑돌이 갑순이처럼 자꾸 밀당을 하고 자꾸 머무적거리냐 이 말이죠. 요즘 애들 경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화끈하게 사랑한다 소리 못하고. 7, 80년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낸 우리 세대, 예, 이런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야, 나는 쟤를 찍었어. 쟤는 내 거야. 그러니 건들지 마. 쟤는 네 거야. 내가 안 건들게. 예. 자, 당시 청소년이 이성을 향하여 마음에 드는 행위를 찍었다. 그래서 찍었다. 그건 아무리 찍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짝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찍으면 절대로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찍었다면, 하나님이 찍어서 여기 소목사도 주의 종이 됐고, 하나님이 찍어서 여러분 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찍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찍어서 하나님 앞에 찍힘 받아서 지금 화상 줌으로 왔고요.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6천여 명의 성도, 이게 숫자로 하면 만 명이 더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지금 오늘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찍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명이란 말, 히브리 말로 하라타 베심카, 네 이름을 직접 불러버렸다 이거래요. 김재일, 손종원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정금성, 내가 너를 찍었다. 배장용, 내가 너를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가고 형통할 때 그런 게 아니요, 지금 저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식모살이, 남자들은 머슴살이 하면서 얼마나 비탄하고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희망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오늘 우리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 앞이 안 보여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희망이라는 게 도대체 없어요. 백신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치료제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이나
코로나의 종노릇에 지금 뭐 모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도대체 이게 깜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고문.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소강서가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내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보배로운 것이죠. 존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노릇 하실 때 아이고 남자들 벗음 살고 여자들 식모 살고 근데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막 배심도 딸리고 지쳐요. 30일 날 세상에 화상 줌으로 8번 9번을 그리고 그냥 순간순간 다 저 사람들 이름 불러 기도해 줘 버렸으니 뭐 나 세상에 다리 후들린 적 처음 봤어요. 배심 딸려 본 적 처음 봤어요. 역시 나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보니까 아이고 우리 젊은 사람 보면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제 눈의 안경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는 삼층 옥상에서 떨어진 장미지같이 생겼어요. 묵다나무 쑥떡같이 생겼는데 내 자식은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 내 자식이 최고 잘생겼어. 내 자식이 최고야. 내 딸이 최고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아 저에게 목사님의 손녀 사진을 보내준 거 목사님 내 손녀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 벌금 낼게요. 아 그래서 벌금 받는 지금 예, 재미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사모님도 미인이시고 아들도 며느리도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내가 손녀를 보니까 너무 살이 쪄서 그런지 장미주 같이 생겼어요. 먹다 남은 뭐가 같이 생겼어요. 아 내가 정말 아 근데 그 목사님은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손녀 사진을 본대요. 그래서 저도 제 손녀 사진을 보내려다가 미안해서 못 보냈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혹시 그분 시험 들까 싶어가지고 제 손녀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줘봐. 세상에 누가 쟤를 안 예쁘다고 하면 눈이 빈 거지요. 더구나 우리 손녀는 여섯기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뭘 잘못해가지고 지 엄마가 혼내려고 방으로 데려가면 엄마 웃어버린대.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동생을 어쩌면 저렇게 사랑한지 몰라. 줘봐. 동생한테 뽀뽀해주고 참 남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우리 손녀도 먹다 나쁜 저 쑥떡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무나 이뻐요. 내 눈에 안경이요. 내 눈에 안경.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때로는 잠잠히도 사랑하시고 즐거이도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어떨 때는 잠잠히도 사랑하시는데 어떨 때는 나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가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이고 내 새끼 배당령 까고. 우리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춤을 추며 서건수야 힘들어도 놀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손정아나 힘들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강을 건너도 물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 세상에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얼마나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함,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2019년 3월 3일 주일 오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뭐 성도들 대피는 했죠. 근데 소방관이 그 불을 꺼놓고 타지 않는 성경과 십자가를 갖고 왔어요. 아니, 거기 목사님께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불길 속에서도 12권의 성경과 3개의 십자가를 지켜주셨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기 저 불에 타지 않는 성경이요 다 소멸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경전과 십자가를 불 속에서 타지 않게 해주셨다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들을 어찌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방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득실거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강물을 건너갈 때도 코로나의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했고, 코로나의 불길 속에 우리가 여러 번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불성곽이 되어주셨습니다. 스가랴의 고백도로. 자, 스가랴서 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 영광의 불성곽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불담으로 우리 세대된 교회를 불성곽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철이나 마켓에서 확진자 안 마주쳤겠어요? 솔직히? 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담이 되어주셨어요. 김재일 장은 전철 안 타봤어요? 거기 여러분 뭐 교회만 있습니까? 헬스만 있습니까? 요양원만 있습니까? 아니 전철 버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을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셨다는 거요. 올 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담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성곽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1등으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훗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70년 동안 종로로 된 거 다 보상해 줬어요. 다 보상. 자 이사야 45장 3절 보실까요?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세상에 숨은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자 이 에스라지요. 에스라 1장 3절 실제적으로 어떻게 줬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고레스 왕이 70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식모노릇 했던 거 보상 다 해줬어요. 이것 가지고 너희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야 땀과 눈물 피가 묻어있는 물질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도 올 한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작년에 고생해서 미수금 받았던 못 받았던 거 여러분 있잖아요. 작년에 고생한 거 올해 다 보상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상받아야 돼요. 올해 그 열매 거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물질 가지고 한국교회 세우고 한국교회를 다시 공적사역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설교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설교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신년 첫 주 설교 준비를 미리 다 해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니 우리의 헌신으로 조상의 죄를 덮어버리라 뭐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 다 준비해 놓고 나니까 또 감동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아유 제가 지쳤어요. 연말에 신년주피 할라 여기저기 오는 전화 받을라 뭔 그렇게 축하 영상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신년 인터뷰 신년사 여러 축사 원고들 써야 할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제가 총회장이 되고 제가 한교총 이렇게 섬기면서 대부분 다 BTS 다 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다 씁니다. 제가 다 써요.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써요. 그리고 부족한 거 보충해라.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글이 다르니까 벌써 이렇게 언론에서 취급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뭐 피상적으로 쓰는 글과 벌써 이게 진심이 들어있고 벌써 언어가 다르면 다르는 겁니다. 안 돼.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설교 준비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선목사님도 받아치기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은 설교도 너무 좋은 설교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 다음에 해도 되는데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깊은 밤에 주신 감동의 순종. 깊은 밤에 주신 그 감동이 뭔 줄 아세요? 올해는 너로 정했단다. 참, 올해는 내가 너를 간택했어. 올해 소목사 내가 너를 택했어. 올해는 세댄께를 선택했어. 올해는 내가 세댄께로 정한 거야. 여러분 감이 옵니까? 올해는 내가 손정환을 선택했다. 감이 와요? 최진경아 내가 올해는 너로 간택을 했다. 감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 소목사를 찍고 세댄교를 찍고 어떻게 하기로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신다고 공적사에게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기로 정해버렸다는 거요. 1등으로 복을 준다. 배장용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이요. 내가 너로 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쓰기로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썸타를 안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썸타 이럴까 저럴까.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소목사를 찍어버리고 새해댕기를 찍어버리고 우리만큼은 여러분을 찍어버렸다 이 말이요. 용선이도 희철이도 내가 너를 찍었다. 우리 새해댕기를 가장 붕시켜주시고 한국교회 연합을 책임지는 교회로 찍어버렸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생업장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로 내가 너를 찍어버렸다 이거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 안 돼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물론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았죠.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았죠.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국교회를 연합시키고 공교회를 세우는 해란 말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총회장을 시켜주셨고 한국교회 대표회장을 세워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올해는 너로 정했단다. 올해는 내가 너희들을 찍어버렸단다. 나는 썸타하지 않아. 나는 썸타가 없어. 올해는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마. 한국계 연합과 공적교회를 세우는 너희들을 사용하는데 내가 너를 찍어버렸다 이거요. 너희들을 찍어버렸다. 오늘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오늘 우리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찍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찍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너로 정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감동을 곱씹어 보면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성도들 바라봐도 진짜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대부호가 있나요? 앞으로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하고 공적사역을 하는데 몰라요. 어떻게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지금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은 몰라요. 희생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는 희생 안 하고 남의 돈 뜯어다가 남의 돈 걷어다가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 자기 교권을 위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사부 노열되어 버렸죠. 이렇게 나누어진 교계를 내가 무슨 조제로, 내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하나를 만듭니까? 연합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계 안에 수많은 극단적인 분들이, 익스트림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극우가 됐건 좌우, 극좌가 됐건 간에요. 아이고, 뭐 양쪽에서 공격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남 씹는 재미로 살아가요. 나 한마디도 대응 안 합니다. 한마디도 대응 안 합니다. 왜? 언젠가 그들도 다 품어야 돼요. 하나만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사과받으면 되지 뭐. 소목사 인내심이 강했다고. 다 품고 바위처럼 우직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한국교회 세움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했어요. 올 초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난 더 이상 하라 소리 못하겠어요. 내 뭐 성령께서 아주 그냥 나를 죽인다고만 부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거요. 부담을 주시는 거요. 야야, 내가 네 성도들 존귀하게, 내가 네 성도들 복 준다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야.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다가 화요일 날 새벽 5시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했어.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컴퓨터도 못한 놈이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아이고 저도 참 무식했지요. 야 이게 우리 교회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도전이 되겠는가.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임순례 감독이 만든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요. 그 영화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입니다. 여자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인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고 공적사역을 세우자, 이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비인기 종목입니다. 비인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19%, 목사, 장로, 집사 다 해도요. 근데 그 공적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2% 아니야.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1%도 아니요 0.1%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선수들까지 다 불러 모아야 돼. 은퇴 선수들요. 소속팀은 해체가 되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을 나와야 했던 아줌마, 쫓겨다니는 아줌마, 선수 시절의 생리를 조절하기 위하여 호르몬제를 과다 복용해서 임신 불가능했던 아줌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정사로 인해 이혼한 상처 입은 여자, 이런 여자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게다가 실업팀의 해체로 시골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핸드볼을 가르치던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악조건 속에서 그 유럽의 강호들을 힘겹게 무찌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마지막 상대는 세계 최강의 덴마크 팀이었습니다. 덴마크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 줄 아세요? 세상에 바이킹의 후손이요. 바이킹은요 얼마나 건장하고 덩치도 크고 체력도 좋고 얼마나 와일드한지 몰라요. 덴마크 팀은 거기다가 전 국민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에서 나왔던 아줌마, 이 여자가 뭘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호르몬제를 과다 복용했던, 임신이 불가능한 그 여자, 상처가 가득한 이혼녀. 이런 선수들이 덴마크 선수들과 맞서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온몸을 던져 공을 막고 볼을 던지며 막아냅니다. 동점만 19번. 세상에 혈투의 혈투를 연장에 재연장까지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쉽게도 너무 힘이 빠져 마지막 승부 던지기에서 그만 준우승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우승을 하였지만 그들은 그 순간이 우생순의 순간이었습니다. 우생순 뭔 줄 아세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나는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첫 주일을 제가 뭐라고 이미 정해놨습니다. 우생순 주일.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주일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들이 힘과 실력으로 우승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덴마크 팀을 이깁니까? 어떻게 은퇴 선수가 덴마크의 현역 팀을 사실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받은 덴마크 대표팀을 이겼다면 그것은 우리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어쩌다가 굴러 들어온 행운의 호박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적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 또 만약 영화 감독이 각색을 하여
우리 팀을 1등으로 받아들였다면은, 1등으로 만약에 만들어 주어 버렸다면은 그 영화는 삼류 영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피와 땀의 결과가 아닌 온 국민과 선수들의 눈물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눈물이 파도를 치고 바다를 이루었다면 그건 문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피와 땀의 논리로 피와 땀의 혁명은 이루었지만 아직 눈물의 혁명은 이루지 못했다고. 그때 온 국민이 여러와 같이 눈물로, 그 선수들이 눈물로 범벅였다면 어쩌면 위대한 신화의 창조를 이루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기들만의 땀과 눈물과 피를 바쳐 거둔 아쉬운 준우승이 국민들을 울렸고 관객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승보다 빛난 준우승이죠. 우승보다 빛난 준우승.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있는 상태에서 1등보다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2등이 진정한 1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핸드볼 팀으로 말하면 은퇴 선수 같은 사람도 많고 빛으로 허덕이는 아줌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대인교를 이끌어가는 저 자신도 저 시골에 가서 핸드볼이나 가르치는 정도의 감독의 실력밖에 아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를 세우며 공적 사역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고 공적교회를 다시 세워보겠다고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지 목표한 바를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올해는 너희로 선택했다. 올해는 너희들로 정했다. 올해는 세대인께를 찍었어. 올해는 세대인께 장로들을 찍었단 말이야. 올해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대인께 성도들을 찍었단 말이야. 올해 소목사 너 찍혔어. 올해 손장로 너 찍혔어. 너 최진경 찍혔어. 배장용 장희철 다 찍혔어. 찍혔다는 겁니다. 찍혔다. 너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모으고 한국교회 대사회적 리더십을 해보가며 한국교회 부흥과 그리고 공적 사역의 길을 여는 사역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노라. 이거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이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찍었다고요? 우리나라 핸드폴 팀 같은 세대인교를 찍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말대로 피와 땀의 논리를 넘어 눈물의 혁명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들의 눈물의 혁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눈물이 하나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승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님들과 눈물이 하나 되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만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승은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물을 다해 2등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몫은 하나님 자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승도 할 수 있고 연합의 목표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2등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불성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불담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로 복을 주시고 더 많은 헌신을 하며 귀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이 안 됩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로 정했다. 우리는 너를 찍었어. 너를 내가 간택했단 말이야. 더 이상 나에게는 썸타가 없어. 나는 오직 너희뿐이야. 나는 오직 세덴 교회와 세덴의 성도들을 메이저로 쓸 거야. 주연으로 쓸 거야. 과연 우리는 내가 너희를 찍었거든. 찍었거든. 난 그래서 연말 연초에 제가 하여간 죽어라 죽어라 제가 사활을 걸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아마 세계에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했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시그널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이 도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메시지를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누구보다도 복을 주시며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최고의 순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었는데, 우리를 찍었는데, 그런 축복의 사람, 사명의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다시 찍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소서 나의 몸, 나의 몸 주바 여기 있어. 나를 써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찍었다니요, 나를 간택했다니요. 아멘. 주 받으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간택하였습니까? 올해는 나로 정말 정하였습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하나님, 올해 나를 찍었다고요, 나를 정했다고요.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썸타가 없는 줄로 압니다. 나를 정했다면 하나님, 나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불성곽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함께 속삭이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썸타가 없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찍으셨던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던지, 우리는 우승은 장담할 수 없지만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후회함이 없는 순간, 비록 2등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1등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보배롭게 축복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다 좋은 소식, 신년 이렇게 소원 예물 드리며 지금 세대 내 역사상 가장 기적의 역사를 창출했던 성도들, 더 없는 기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없는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해를 주님이 보장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여러분 올해 우생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라면 늘 나와 통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우리 고강원 집사님 축복합니다.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축복하 소서. 박성환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두 손 들어요.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통행하옵소서. 나의 생